어떤 시즌에서 느낌이 제일 좋아? 예쁘다. 얼굴이 이쁘단 말 해도 되는 거야? 저는 그게 중요한 거, 애티튜드가 중요한 것 같아. 안더시. 몸매가 저 수빈 씨 제가 보던 대로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이거 하고 지난번에 뵐 때보다 살이 많이 빠지셔 다르잖아요. 남성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공감가인 거 얘기하기 전에 남성들은 그 파트너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. 안녕하세요.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. 오늘 주제는 아나운서의 말하기 편입니다.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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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일반 사람들이 사실 대화를 할 때 특히 초면일 때 네네. 가장 힘든 게 전혀 그 정보라든가 교집합이 없는 사람들이 네네. 처음에 대화 이어가기 너무 힘들잖아요. 네네네.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남녀간에서는 소개팅인 거고. 아, 그렇죠. 사실 소개팅에서 가장 힘든 거는 좀 딴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대화가 제일 힘든 거 같아요. 대화. 서로가 초면일 때 네, 네. 어떻게 서로 간에 약간 경계선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거 좀 어떻게 하면 말랑말랑하게 네. 일단 저처럼 예쁘면 조금 생각날 것 같아. 제가 너무 이거 많이 써먹나? 괜찮아요. 어차피 제가 편집할 거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고 어떤 말을 해도 싫은 비주얼이면 뭐 방법이 없죠 소개팅은. 네, 네. 우리 하도는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분위기를 좀 말랑하게 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게 되게 중요한 네.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관심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야. 김 작가님 갑자기 나왔어? 좀 늦었어. 그러면 좀 늦었네 이게 아니라 네. 아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죠? 시작하는 거면 이 사람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. 네. 변명을 하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아 차가 많이 밀려서 죄송해요 라고 했다면 네. 맞아요 저도 그 아까 지나가다 보니까 강남역 앞에 굉장히 밀리더라고요. 거기 자주 가세요? 이런 식으로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. 남녀관계뿐만이 아니라 네.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네. 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. 대화가 처음 봤을 때도 예를 들어 뭐 여자분이 앉아있다면은 오늘 뭐 빨간 원피스 입고 나왔다. 네. 아, 안녕하세요 뭐 누굽니다. 오늘 되게 그 뭐 화사한 옷 입고 오셨네요? 이러면 어쩌고 막 여자 부끄러워 할 수도 있고 뭐 되게 비싸 보이는데 어디서 사셨어요? 네. 뭐 이렇게 약간 질문을 자꾸 근데 그 질문이 소개팅에서 제가 되게 비호감이었던 것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자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사람 어차피 소개팅은 사귈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나오는 거잖아요. 그쵸. 그건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면 질문을 할 거야. 그쵸. 막말로 너 얼마 버니 물어볼 수도 있어. 기다려야 되는 거군요. 근데 본인이 먼저 나는 얼마 벌고 뭐 내 차가 페라리야 뭐 그런 거 있잖아. 그런 네. 것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질문. 거기 보니까 아이스크림 참 맛있는데 아 거기 가보셨어요? 네.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. 뭐 바닐라 맛 좋아하세요? 초콜릿 맛 좋아하세요? 자꾸 질문하면 돼. 그럼 정보가 교환이 되면서 네. 케미스트리가 생기는 거죠. 집에 갈 때쯤에는 아, 이 사람은 나 딴소리 하고 있다. 그러면 애프터가 어려운 것이고 그쵸. 약간 유기적 화합이 되면 괜찮지 않아요? 아, 그렇죠. 둘 관계 진전돼서 만약에 아직 연인이 됐어요. 네. 남녀간에 좀 사랑받는 화법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? 아, 저도 그거 잘 못 지키는데 사랑받는 화법이라기보다는 네. 다 똑같은 방법인 것 같은데 미러링이 되게 중요하고 미러링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. 아, 뭐 아, 내가 오늘 힘들다. 아, 힘들구나. 네. 어떤 게 힘들어? 미러링이 중요하고 두 번째 칭찬. 남성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공감가인 거 얘기하기도 전에 남성들은 그 파트너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맞습니다. 그런 종족인 것 같아. 특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칭찬해주면 뭐 그거만으로 근데 저도 머리로 알면서 잘 실천은 못하는데 네. 칭찬은 못해주더라도 네. 지적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더라고요. 그럼 여성분 남자가 여자도 마찬가지야. 아, 마찬가지예요. 여자도 마찬가지예요. 여자도 밥을 해줘도 네.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좀 봐야 돼. 남자들은 그런 경우 있다. 내가 뭐 아침을 차려줬어. 네. 그러면 자기가 끝까지 다 먹었어. 그럼 네. 이게 맛있다는 표현이야 생각해. 아 우리 남편은 그래. 뭐 아, 오빠는 왜 맛있다고 맛이 있어 없어? 내가 다 먹었잖아. 이게 맛있다는 표시야. 이게 아니라 야 우리 와이프 맛있다. 요리 많이 늘었네. 표현해 줘야죠. 표현이 중요한 거. 경상도 분이세요? 저희 남편 대구 사람. 어머니가 시어머니가. 아 저도 대구라서. 남편한테 기분이 좋을 때는. 네. 어쨌든 칭찬할 때 어떤 시즌한테 특히 기분이 제일 좋아? 예쁘다. 아, 듣기가 어려우니까 요즘 성 관련해서 네. 남녀와 이런 성 관련해서 어떤 말을 하는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. 근데 남자가 여성분한테 칭찬한다고 해서 이 외모 칭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얼굴이 이쁘다 아니면 몸매가 좋다 아니면 뭐
옷이 너무 이쁘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이제 이런 것들 선이 기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. 맞아, 이게 그렇죠.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사실 남자한테는 옷 너무 잘 어울린다, 옷이 되게 이쁘네, 뭐 잘생겼다 하면 다 좋아하는데 근데 나도 어려운데? 여성분은 남성분보다 기준이 조금 더 높긴 하잖아요. 일단은 뭐 성적인 칭찬을 안 하는 게 좋고 그 당연한 거고 다리가 미끈하시네 이런 거 안 좋죠. 얼굴이 이쁘단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? 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. 애티튜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만났어. 수빈 씨 제가 보던 대로 정말 아름다우시네요. 이거 하고 되게 건전하다 느낌. 아름다우시네. 지난번에 뵐 때보다 살이 많이 빠지셔 이런 건데 건전한 눈빛으로 건전한 애티튜드로 얘기하는데 몸매가 좋으시네. 이게 다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. 좀 담백하게 하라는 거죠. 담백하게.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이건 설정이에요. 네. 오해하면 안 돼요. 저 이제 보라색 원피스 입고 오셨잖아요. 네.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예를 들면 혹시 원피스가 잘 어울릴 카메라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좋아요 좋아요. 이렇게 하는 거가 근데 이거 시선도 잘해야 돼. 시선이 이래서 뭐 특정 부위에 꽂혀있다든지 밑에 내가 만든다는 건가? 아니 훑은다든지 이건 안 좋은 거야. 상대방의 눈을 보기가 조금 어색한 이거는 저 스피치 기법이기도 한데 우리가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잖아요. 근데 한국 사람들은 눈 맞추는 거 더 어색해하고 좀 이상해. 맞아. 인중이나 요 정도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좋은데 이건 아닌 거지. 아 근데 생각해볼까요? 그 부분에서 남성분이 좀 힘든 게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죠. 그것도 있는데 사실 남성분은 남성은 되게 시각적인 사람. 맞아. 어디가 이러더라도 눈이 돌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칭찬하다고 이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치.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생각 방금 그러면 들었어. 요령이 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사람이 눈이 가는 거는 본능적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. 3초 이상 보지 맙시다. 3초 이상. 3초 에티켓의 시간 3초. 3초. 예.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고 만약에 두 번째는 당연히 꼬셨는데 와 몸에 너무 라인이 좋으시다 이렇게 하면 이건 기분 나쁠 수 있겠죠 당연히.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저는 일단 기분이 좋은데 요새는 워낙에 좀 무서운 세상이고 또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라인이라든지 굴곡이라든지 뭐 그런 단어들은 이왕이면 안 쓰는 게 좋죠. 여러분 제가 가상의 설정을 한 겁니다. 애티튜드가 중요하다. 후자가 아닌 전자. 이거 안 된다는 거지. 일상에서 또 자연스러운 대화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. 네네. 아까 전에 이제 미러링 얘기해주셨는데 질문. 다른 건 또 하나 정도 있을까요? 리액션인데 특히 여자분들이 소개팅에서 승률이 높아지는 게 많이 웃어주는 거. 난리 나죠, 그러면. 남자들은 칭찬받고 싶어해. 근데 내가 말로는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. 그럼 많이 웃어주는 이 사람이 무슨 말만 까르르 웃는 거야. 그죠? 근데 그때 문제는 남자들이 그러면 이 여자 날 좋아하는 건 착각해. 그러니까 내가 잘 보이고 싶은 경우는 그런 거죠. 잘 보이고 싶지 않으면 까르르 할 필요는 없고요. 그렇죠. 스피치라는 것은 종합 예술과 같아서 이 발음하고 뭐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. 게 아니라 그 기운이죠, 기운. 근데 표정이 되게 많은 그런 역할을 한다. 그렇죠. 그래도 우리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특히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일수록 말로 인한 실수도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기억에 남는 좀 실수 뭐.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악플이 엄청 달릴 것 같은데 네.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라디오 방송을 하다가 저는 쿠사리란 단어가 쿠사리? 면박. 면박을 주는 건데 제가 한국어 능력시험 1등을 했어요. 그럼 한국어를 다 잘할 것 같잖아요. 근데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도 머리에 구멍이 있거든요. 지식의 사각지대가 있잖아. 저는 어릴 때부터 쿠설이라는 단어가 할머니들이 쓰는 옛날 그 면박이 옛날 말이라고 생각했어. 일본 말이군요. 일본 말인 거예요. 몰랐어. 근데 그다가 제가 생방 때 모르고 아, 쿠설이 좀 먹으시겠네 뭐 이런 거 내가. 그러니까 같이 진행하시는 분이 아 그거는 방송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래요. 근데 거기까지 끝났으면 되는데 제가 아니에요. 이거 표준어예요. 이런 거야. 그분이 돌려서 네. 조심하라고 얘기한 건데. 그 말이 방송이 그때 제가 미숙할 때니까 그렇죠. 눈치가 없었던 거지. 말을 뱉는 거는 일분이었는데 네. 그 기사가 그래서 저는 아나운서 생활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. 아 쟤는 무슨 뭐 백으로 들어갔냐 뭐 한국 능력시험은 어떻게 1등을 했냐 정말 아나운서로서 자질이 없다 어떻게 일본말을 한국말이라고 우기냐. 그때부터 제가 느꼈던 것은 방송을 하다가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이 불명확할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단정을 지으면 안 되겠더라고. 아 그렇죠. 단정을 지으면 안 되고 요새 유튜브는 사실 단정 짓는 사람들이 인기가 높이죠. 있지만 실제 생활이나 이제 방송을 할 때 제가 실수했던 부분은 순간의 판단을 단정할 때 이 사람이 아 그건 아니지 않나 아 그런가요? 하면 돼. 그거는 쓰면 안 되는 말 아니면 아 그런가요? 제가 방송 끝나고 찾아보겠습니다 정도만 했어도 수습이 됐지. 아 제가 아까 착각했군요.
근데 내가 너무 아니에요 이거 한국말이에요 왜 나 그렇게 믿었으니까 말뿐만이 아니라 단정을 짓는 사람은 술자리든 어디서든 싸울 확률도 되게 높아요 말싸움 제가 나이가 들면서는 좀 그거를 안 하는 습관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나 이제 토론할 땐 좀 저 같은 스타일이 어려워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하면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뭐 그런가 토론 보다 찾아봐야겠다 뭐 이런 거야 토론을 할 때는 MC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렇죠. 이 사람이 A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기 어떤 빈틈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이 사람한테 질문 던져야 되는데 저는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게 토론 진행자로서는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이나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덕목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내 것이 맞다고 고집하지 않는 우리는 거.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. 누가 아닌 것 같아요. 이런 것도 있잖아요. 그러면 아 그럴 수 있겠군요. 제가 방송 끝나고 찾아보겠습니다라든지 남편이랑 얘기할 때도 뭐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너 그거 아니잖아. 너 그거 진짜 아니야. 아 그렇게 생각하니 반박을 하고 싶다면 좀 시간을 두고. 그렇죠. 예. 차라리 그렇게 넘어가면 대화가 부드러워지잖아. 저도 가족들이랑 싸울 때 보면 항상 싸우게 되는 이유가 섭섭한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엄마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정말 섭섭할 때는 좀 나중에 아 나 그때는 좀 생각해서 좀 기분이 안 좋더라 근데 부부 싸움도 남편이 나랑 안 맞는 반응을 했을 때 확 지르면은 싸움이 커져 그때는 커지죠. 일단 아 오빠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나도 좀 생각해 볼게 그리고 나중에 아 그때 생각해 봤더니 그래도 내가 맞는 것 같아 사실 싸워봤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많이 싸우잖아요. 참아주는 것도 필요한 거고 한쪽에서는 또 털어놓는 것도 필요한 거고 왜냐면 이거 너무 참아주면 내가 마음의 병이 되는 거야. 근데 그거의 원칙은 그거 같아요. 이렇게 어떤 반응을 즉각에서 보여야 된다는 그 압박감을 벗어던지고 일단은 미러링을 해서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? 숨을 고른 참고. 다음에 내가 이제 차분해진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더라. 알겠습니다. 저도 잘 못 지켜요. 근데